자, 두 명이고 함께하는 K리그 이슈톡!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. K리그 이슈톡은 뭐, 가칭. 뭐 지은 건 아니에요. 이제 뭐. 새로 생긴 거잖아요. 바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, 네, 이슈톡! 자, 지난 주말에 열렸던 K리그 13라운드.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, 그 중에 또 가장 화제가 됐던 모습은 빅버드에서 열린 수원과 포항의 경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렇죠. 뭐 신하영 선수 은퇴식이 양쪽에서 다 이루어졌죠. 의미있게도 그 두 구단이, 두 팀이 만난 경기에서 은퇴식이 진행이 됐습니다. 자, 신하영 선수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맹활약된 K리그의 레전드인데, 두 팀의 경기에서 은퇴식이 진행됐다는 건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양쪽에서 은퇴식을 같이 해준다는 거, 그래서 다만 아쉬웠던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팬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신하영 선수는 K리그에서만 337경기, 356실점을 한 이제 리그 전체로 봐도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K리그 최다 출전 역대 6위, 그리고 클린시트 경기가 무려 114경기로 역대 공동 6위라고 해요. 정말 대단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제 직접 뭐 가까이서 지켜본 신하영 선수, 어떤 선수였나요? 한마디로 남자예요. 네,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. 근데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되게 다정다감? 대한 스타일도 있고 되게 자유분방한데 또 선은 지킬 건 또 지켜주고. 네. 이제 같이 뛰었던 경기 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혹시 있나요? 그 한 경기를 뽑기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고, 그러니까 제 뒤에 항상 하영이 형이 있었는데 항상 든든했어요. 이게 저를 지나가는 슈팅이 나오면은 저도 수비인지라 직감을 하거든요.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. 근데 딱 돌아보면은 벌써 하영이 형이 날아가고 있더라고. 뭐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게 맞으니까 하영이 형은. 그쵸. 그렇게 보면 진짜 너무 신기했고, 그래서 슈팅을 좀 더 줬던 것 같아요. 하영이 형 멋지게 막아보라고.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신하영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다는 게 뭐 지금 와서 생각해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, 같은 선수로 가까이서 봤을 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나요? 다른 국가대표 골키퍼 선수들도 다 잘하죠. 뭐 진짜 능력 있는 선수니까 국가대표 뽑았는데, 사명이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신장? 네, 그게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, 그때 감독, 국가대표 감독이 그것 때문에 안 뽑았으면 좀 잘못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예전에 보면 이제 90년대 캄포스 또 170밖에 안 되는 또 멕시코 골키퍼, 뭐 그런 선수도 굉장히 이제 월드클래스 골키퍼로 맹활약을 했는데,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제 명단에 한번 뽑아서 그래도 직접 두 눈으로 봤으면, 체크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. 또 신하영 선수가 또 다른 매력이 좀 있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. 이 남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, 또 경기 스타일 보면 이제 화끈하게 시원시원하게 또 막아내잖아요. 특히 승부차기는 뭐 그냥 뭐 철통같이 방어를 하는데, 본인이 또 인스타그램에는 굉장히 감성적인 글귀를 적어서 팬들이 또 굉장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환호를 합니다. 평소에도 좀 이런 스타일인가요? 이게 쭉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제가 읽어봤는데, 이거는 정말 이 약간 그 한 1시 반 정도 새벽에 시간이 지나야 돼. 그리고 약간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약간 그런 감성적, 굉장히 센티멘탈해지는 그런. 아니요, 하영이 형 술도 안 드시는데 이런 걸 이렇게 써. 그러니까 길게도 적었네요. 길어. 와. 근데 이게 또 축구에 대한 그런 정말 경험했던 그런 현장감도 느껴지고, 또 동료들에 대한 그런 애착 이런 것도 느껴지고, 팬들에 대한 고마움.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주옥 같아. 통화를 해봤어요. 은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, 뭐 지금은 테니스 치면서 여가생활 보내고 있고. 뭐 현장으로 안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뭐 지금 계속 이제 지도자 준비하고 있다고. 하영이 형이 은퇴 전에 팀에서 오라는 데도 있었어요. 네, 팀에서 오라는 데 있고 하영이 형도 갈까 말까 하는데, 아직 본인 몸에 부상 중이었고,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수술하고 나서 본인 몸에 100% 만족을 못한 상태에서 가면은 내가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겠다. 솔직히 저는 만약에 저였으면 번복합니다. 아니 이게 뭐 연봉도 그렇고 내가 더 뛸 수 있고, 지금 하영이 형도 지금 추천수도 많고
계속 뭐 진짜 계속 레전드로 남을 수 있는 상태이고 한데 은퇴를 본인이 은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기사가 나온 상태에서 또 그런 오퍼가 오니까는 또 남자답게 그거를 딱 내가 때는 한번 다시 뭐 돌아올 것 같아요. K리그를 화영형도 버리지, 신해영 선수도 버리지 않을 것 같고, 네. 그리고 이거 글 쓴 거 보면은 글도 너무 잘 써가지고, 팬들도 되게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. 네. 평소에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. 딱 이런 글귀가 나온다는 건, 와. 우리 또 제 옆에 계신 또 김영일 선수는 개인적으로 또 은퇴 선언을 했지만, 아직도 은퇴식은 아직 못 치렀는데, 이달 말에 또 포항에서 합동 은퇴식을 또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포항이랑 광주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. 그때 합동 은퇴식을 시켜준다고 포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아, 태수 형, 하용이 형, 또 누가 있을까요? 진성이, 네. 그리고 저, 네. 그리고 찬호, 뭐 네. 원일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우승 멤버들 그리고 되게 포항에서 100경기 이상 뛴 선수들을 합동으로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하용이 형이 한 거예요. 와. 그러니까는 포항에서도 이제 수원에서 했으니 네. 은퇴식 했으니 포항에서 해주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 하영이 형이 해줄 거면 우리 그냥 다 같이 해주자. 와, 와. 남자라니까요 신하용 선수. 와, 끈끈하네 이거 전우회인데 네. 전우회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은퇴식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. 선수들이 거진 그래요. 막 은퇴 선수도 되게 많고 한데 선수들이 은퇴식에 대한 거는. 진짜 유명하고 본인이 했으면 해주는 걸 감사하게 느끼지만 본인이 따로 은퇴식 하고 싶다는 마음은 안 갔습니다, 선수들은. 네. 근데 이렇게 해준다니까 고마운 일이죠. 근데 고마우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해줄 거면 혼자 해주지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마음 한켠에. 네, 마음 살짝 한켠에. 네. 네. 좀 그런 거 있어요. 요만큼. 요만큼. 꼰대 이만한데 요만큼 그럴 수 있잖아요, 사람이지라. 네. 그럴 수 있지. 그 정도. 이해합니다. 예, 네, 그 정도. 팬분들도 많은 좀 응원, K리그 응원도 부탁드리면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편성 관계로 JTBC에서 못 가신다고 하면 뭐 꿀TV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. 꿀TV는 뭐 이제 항상 저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요? 열심히 해보자.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K리그 13라운드 한 주간의 소식을 한 주간의 소식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저희는 김영희 선수와 K리그 1 14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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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